7, 8년 전에 제가 집회를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때 좋은 인상을 받았고 은혜를 오히려 제가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와보고 싶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뉴욕 올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우리 뉴욕 교회 다시 이렇게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기용 목사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기회 주셔서 또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기용 목사님 여러분들 참 복이 많습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복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멘. 우리 장 목사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있도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계속 우리 장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후임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또 목사님 또잘또 메실 겁니다. 어저께 장 목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얻어먹었기 때문에 장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 가서 좀 만나 뵙고 그러는데 아유 뭐 우리 장 목사님 신학대학의 뉴욕 신학대학의 그 교수님들하고 지방의 임원들하고 이렇게 좀 해서 제가 거기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장 목사님 집에서 초대를 했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를 라이드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장 목사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석에 앉으시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앉고 그 맞은편에 저를 라이드해 준 목사님이 앉으시려고 했더니 우리 장석진 목사님이 그 자리를 비우라고 그 자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앉으셔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 앉게 하고 딱 담임 목사님 깍듯하게 예우하시고 그 자리로 앉도록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이 목사님은 장 목사님 잘 위하시고 또 우리 장 목사님은 또 후임 목사님을 또잘 이렇게 또 포지션에 설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이경 목사님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더잘 아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 한국에 이제 신길교회에 있으면서 교단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막 억지로 교단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할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셨어요. 성품이 아주 좋습니다. 아멘을 또안 하네. 성품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지속해서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부흥회를 또 인도하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목회도 잘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찬양도 또잘 불러요. 아주 또 달란트가 아주 다양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요즘에 역이민을 하는 시대에 그것도 우리 목사님 계셨던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땅도 뭐 굉장히 우리 교단의 어떤 개 교회로서는 제일 많이 땅을 좋은 자리에 확보해 놓고 거기 떠나서 여기 오신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또 좋은 일이 한국에 생기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꼭잘 붙잡아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원론 목사님은 1-20년도 아니고 그렇게 모시다가 새 목사님하고 적응하려면은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은퇴한 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교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도 성숙한 신앙인들은 또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잘 해드리고, 아멘. 네. 그리고 또 후임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잘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다뤄 볼까 하는데요. 이 말씀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합독을 해 보실까요? 자, 시작. 네. 네. 자, 여러분들 두 분, 세 분 좀 짝을 한번 좀 지어 보실래요? 두 분, 세 분 뭐 그 한번 짝을 지어서, 우리는 왜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한 가지 질문을 놓고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지, 기도는 그냥 뭐 아쉬울 때 답답할 때만 하면 되는 게 아닌지, 기도는 일평생 꼭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서로가 한번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악수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장로님 두 분 마주 보시고 악수도 한번 하시고.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립니다. 한 3분 정도. 만일에 잘 안 하시면 제가 옆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될 수 있도록. 예. 왜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그 삶의 역량들이 나타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나누셔도 좋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도 1분은 더 드리겠습니다. 뭐라도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왼수가 앉아 계시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걸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죠? 복수죠. 너희가 제자들을 향한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얼마 동안도 1 hour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뭐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문체가 어떻습니까? 명령형이죠. 명령형이에요. 자 보세요. 예.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십시오. Watch and pray. 동사를 딱 냈어요. 동사가 맨 앞에 딱 나오면 뭐죠? 명령형이죠. 그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을 하셨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아니죠?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기도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메시아의 명령, 구세주의 명령이십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가? 왜 기도를 명령하셨는가? 왜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보니까 왜 기도를 명령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시고 이 명령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 거 보니까 예수님도 뭐를 생활하셨죠? 뭐를 하셨죠? 조금 전까지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고 모진매 맞게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피투성이 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향해서 올라가서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아세요? 몰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그 힘든 거 이기시려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길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죠? 기도할 때에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감동 주세요.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은혜 주세요. 기도해야지 성령님께서 문제도 풀어주세요.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단 한 구석도 없습니다. 단 한 구석도 성령의 도움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몇 개월 됐는데요. 작년 말부로 제가 그 은퇴를 선언하고 그리고 정식 이체임은 2월 첫째 주에 했어요. 금년에. 네. 은퇴하고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뭐 9월도 중순 지나가잖아요. 네. 은퇴하고 오늘날까지 여러 달 동안 제가 뭐 하고 살았을까요? 뭐 하고 살았을까요? 은퇴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한 거는요. 눈 뜨면 기도하는 것과 성경 보는 것, 성경 연구하는 것 두 가지만 했습니다. 네. 기도와 성경. 그거 이외에는 가치를 두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면 많이 취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저 뒤에 와 있지만 제가 수면도 안 취하고 최대한 조금 자고 막 큰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하니까 몸 좀 생각하고 하라고. 이제는 나이도 나이인데 제가 이제 일은 하는 살이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 가족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제가 그러는 줄 알고 자꾸 나이에 맞춰서 쉬어가면서 살아요. 네. 악착같이 집에 어떤 때는 손님들 찾아와요. 저희 아들 내 손님이지만 그 나가보기도 그렇고 안 나가보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막 눈 질끈 감고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안 나가. 부득불 나를 찾으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도 더 하자. 악착같이 더 기도하자. 단 막 몇 분 몇 초라도 더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에다가 막 사생결단하고 살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기도 없이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거든요. 기도 없이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거든요. 기도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해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거리가 많은 어두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시험, 여러분들은 시험만 하세요? 예? 사업으로 인한, 시험만 하시라고, 시험만. 예. 사업으로 인한, 건강으로 인한, 연약으로 인한, 사람으로 인한, 가족들로 인한, 남편들로 인한, 아내로 인한, 자식으로 인한, 부모로 인한 시험거리가 경상도 문자로 쇠가 빛가리 무진장 많아요. 시험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눈 뜨고 나가죠. 눈으로 보면 시험거리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면 그때 또 시험거리들이 안 뛰던 게 또 뛰어가지고 유혹받기도 해요. 또 생각하면 또 어때 그런 걸 보고 생각하면 더러운 생각도 할 수 있고 비틀어진 생각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두운 생각도 할 수 있고 죄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귀는 또 어때요?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얘기, 파괴적인 얘기, 어두운 얘기, 더러운 얘기, 불결한 얘기, 불신의 얘기, 절망의 얘기, 우울한 얘기 통해서 시험될 일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내 이 가슴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받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슴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 아픈 이 마음 이 상처받은 마음 이 실망한 마음 이 배반당한 마음 믿었던 사람이 또한 그냥 그렇지 않게 살 때 주어지는 그 상실감 여러분 마음으로도 시험될 일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쇠가 빛깔이 그렇게 많아요. 시험될 일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그래요?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제가 예전에 부흥이 왔을 땐 그래도 아멘들 좀 한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입을 한일자로 다들 굳게 다물고 오늘 입아 떨어지면 나 죽는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아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순종도 안 하고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데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아멘. 이 교회 아멘이 하늘을 치솟게 되는 날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가 아니고 다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마다 응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할 때마다 하늘에 쌓이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세이브해 놓으시고. 아멘. 아멘.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그러면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니까 뭐 없이는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시죠. 기도 없이는 성령님 역사 안 하시니까 절대 우리는 뭐 없이는 살 수 없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딱 쳐다보시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째려보지 마시고 여튼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기도하는 사람 되면 되니까 서로 쳐다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아멘. 뭐 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 저 뒤에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뭐를 하시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죠? 복음을 드디어 완성시키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맞이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제대로 완성되어지고 전 인류가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해야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되고.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라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직역을 하면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지만 의역을 하면요 이게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뜻,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세주.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세주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용어로 쓰지 왜 두 가지 용어로 쓰느냐? 여러분 예수는 이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태어나실 이가 바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라고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그 이름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라는 말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처리해 주시는 복음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자, 구세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죄를 해결해 줬거든. 죄 해결해 주는 게 여러분들 왜 복음인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인간 떠나셨나요? 안 떠나셨나요? 안 떠나셨습니다.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죄 짓고 난 후에 인간이 영적으로 살게 됐나요?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중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죄 짓고 난 후에 땅의 것만 썩어질 것만 있다가 없어질 것만 위해서 집중하고 몰두하고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떠나버렸어요. 죄 짓고 난 후에. 죄 짓고 난 후에 사람들과 갈등에 오게 되었습니다. 죄 짓고 난 후에 부부 싸움도 생겨지게 됐습니다. 죄 짓고 난 후에 형제를 죽이는 일도 생겨졌습니다. 죄 짓고 난 후에 질병도 왔습니다. 죄 짓고 난 후에 사단, 마귀, 귀신도 오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의 저주가 딱 한 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인류의 모든 저주는 다 딱 한 놈. 죄 이놈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모든 저주가 오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다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의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 바람에 저주가 다 끝나버리게 됐어요. 저주 속에서 완전히 회복받게 됐어요.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됐어요. 내 죽은 영이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인간들에게만 영으로 지으셨죠. 영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아멘. 그런데 이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머리 굴리지 말고 솔직하게.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투명하게 솔직하게 얘기 잘하잖아요. 이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 이렇게 요 정도로 분위기를 띄웠으면 솔직하게 할 만한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다 모든 저주 다 가져갔다 도말시켰다. 이게 사람의 머리로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야 아직도 굴리네.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보배피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성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치에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고 감정까지 와줘야지 제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배피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모르고 계속 가리키고 지식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 혼을 겨냥했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혈과 육으로 믿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나의 주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로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거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시켰고 제자반도 했고 별짓 다 했는데 누구는 믿는데 대부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에게 보배 피가 묻혀지게 하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믿어지게 하옵시고 죄사함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예수 생명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하니까요. 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십자가의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막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스프링쿨러에서 막 물을 뿜어내듯이 막 보배 피가 그냥 쫙 뿌려져가지고 막 범벅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해서 체험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피가 뿌려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그러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다고 하는데 왜 신자들이 무능하게, 왜 성경대로 못 살고, 왜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작정도 없고 각오도 없고 결단도 없고 몸부림도 제대로 없고 말씀대로 살면 좋고 못 살면 할 수 없고 이러고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피 뿌려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내 영이 살게 된 사건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거지. 지식으로 믿고 교리로 믿고 배웠으니까 공부로 믿는. 공부는 혼으로 갑니까? 여러분들 영으로 갑니까? 공부는 여러분들 혼으로 가지 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공부는 어디로 가요? 영으로 갑니다. 혼으로 안 가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믿으려면 영의 사건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체험되는 것도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성주의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되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뭘까요? 전후 문맥을 쭉 보면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네. 이게 두나미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폭발적인 능력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직역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를 지칭했는가 보면 권능 주신다고 해놓고 바로 나타나는 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권능도 은사, 권능도 권능이지만 권능이 은사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아멘.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자,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왜 증인이 되어져 버리죠? 왜 증인이 되어져 버려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순간, 체험하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이성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육으로 경험하고 알던 것들 이것만 있지를 않네. 무슨 세계가 있었네.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네. 영의 세계가 있었네. 신령한 세계가 있었네. 영의 세계는 진짜야 있네. 이게 되니까 이성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한 스파크가 주어질 때 이성주의가 무너져요. 이성주의가 무너지게 되니까 영성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 미국에 와 있으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기는 이성주의가 아주 어떤 것이죠? 팽배한 곳이고 아주 막 충만한 곳입니다. 뭐든지 다 이성적으로, 뭐든지 합리적으로, 뭐든지 과학적으로. 그래서 내 이성이 수용하지 못하면 다 거부해. 그렇기 때문에 깨인 지역으로 갈수록 예수 믿는 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뭔 말을 드린지도 모르고 가만 계시네. 무슨 대학 교수 가운데? 신학대학 교수 가운데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말이 왜 나와요? 농담으로라도. 이성주의로 학문을 하잖아요. 학문할 때는
교회에서도 뭐 직원회 할 때 뭐 법이요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으로 하는 걸까요? 혼으로 하는 걸까요?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이성주의가, 이성은 중요한데 이성주의가 문제예요. 이성주의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끝까지 다 영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이라고만 대답하세요. 기도도, 예, 찬송도, 말씀도, 예배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귀신도, 아 귀신도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 나올 때 보면 spirit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spirit 소문자로 해가지고 귀신도 영이에요. 마귀도, 천사도, 예배도, 헌금도, 설교도, 강론도 다.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나와야지 내가 더 이상 안 하잖아. 다 영이에요. 다 영이에요. 신앙생활은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성주의가 무너지질 않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이성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신자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순종도 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 순종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춰 살려고 하게 되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고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고요, 의의 종,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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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우리 마귀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무슨 병기가 되어야 해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 의의 병기가. 뭐가 깨져야 의의 병기가 돼요? 여러분 이성주의가 깨져야, 합리주의가 깨져야, 여러분들 그래야 의의 병기가 되어져요. 지금 전 세계가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무능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고 왜 이렇게 쇠퇴의 길로 자꾸 내려가게 된 줄 아세요? 이성주의가 팽배해지면서부터 교회는 가라앉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다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여튼 신앙의 진보가 없도록 만드는 놈은 다 어두운 영인데, 어두운 영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놔두고 방치해두고 잘 믿으려고만 하니까 이놈 때문에 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잘 됐다가도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도루암이. 아 그럼 나와야지. 도루암이 탑을.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성주의가 무너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길은 성령 체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성령 체험 받았어요? 받고 난 후에 아 이제 나 다 됐다, 예수님도 믿어줘, 기사이적도 믿어줘, 성경도 다 믿어줘, 대속도 믿어줘, 부활도 믿어줘, 또한 하나님 나라도 믿어줘, 다 믿어줘, 그러면 완성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이 있어요. 육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계속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제어를 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이게 언제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없고 해방 없고 승리하면서 살게 되느냐. 계속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듣게도 해주십니다. 감동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님이 인도도 해주십니다. 그 길로 따라서 나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일이 막 확연히 없어져 버려요. 신기할 정도로 내가 죄를 이겨요. 그래서 살게 되는 게 그게 뭐냐? 성결. 그게 바로 거룩.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거를 모르니까 은혜는 받았어? 구원도 했어? 받았어? 성령 체험도 했어? 이것까지는 겨우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 어떻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싸우니 주여 그래도 금년 한 해만 더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해마다 그 짓이야. 왜? 뭐를 모르니까? 뭐를 모르니까? 거룩을 실제 이루는 것, 성경을 성결을 실제 이루는 것을 성결교단 다닌다고 하면서도 모르니까. 저는 심지어 주로 이제 말씀만 가지고 다루고 영적 사역을 하니까 심지어는 고신 총회장을 하는 사람들도 저보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고신은 타교단 강사를 안 모시잖아요. 모시면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고신 노회에서도 저를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니 이 노회에서 나를 갖다가 성결교단 목사를 강사로 모셔가지고 교단에 문제 안 되냐? 문제 안 된대 요즘에는. 총회장 교회를 가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고신 총회장 교회를 가서 했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교회가 크면 못 건드립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교회의 희망은 성결교단밖에 없다. 거룩밖에 없다. 왜? 구원의 목적이 영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다 뭐를 향해 나가야 돼? 뭐를 옷 입어야 돼? 거룩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민감하여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언제 해? 답답할 때만 해. 기도는 언제 해? 문제가 있을 때만 해. 기도는 언제 해? 사업에 막 곤두박질 칠 때 막 위태로운 위기 속에 놓여질 때 그때만 주여 나여 그것만 해. 여러분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 나오셔서 복 터졌어요.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신앙 일평생 동안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슴하고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신기할 정도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막 능력이 확확 나와가지고 웬만한 거 죄 안 져요. 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과거처럼 안 넘어져요. 그랬다가 또 금방 어두운 영 장난인 줄 알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은 배후에서 누가 했다는 거죠? 어두운 영이 했다는 거예요. 그 놈에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추방시키고 또 새롭게 그러면요 나중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원치 않게 핸폰을 여기서 미국은 핸폰이 아니라 셀룰로폰? 예. 하여튼 뭐 우리 국민들은 뭐 핸드폰이라도 다 알아먹잖아. 예. 그거 보면 원치 않게 이상한 그림이 자동으로 껴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뭘 쳤느냐? 복음의 능력 이걸 알고 싶어서 다음을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 했더니 복음의 능력도 나왔는데 한쪽 귀퉁이로는 여자가 옷 벗고 나와. 그러면 이거 애들이 그거 나오면 이 한참 호기심 있는 청소년 우리 자녀손들이 그거 보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아 머리 굴리지 말고 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 관심 갈까요 안 갈까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하셔서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 성령은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은 충만하게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아쉽고 답답한 거 그것만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니까, 그때만 기도하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기도도 어때요? 기도도 주여 어제 기도한 거와 이와 상동. 간단하게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 요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예?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 뭐 여기 다 해당되나? 왜 대답들을 못하고 이렇게 웃기만 하고 그래? 예? 이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런 예수님 그런 나의 스승 그런 나의 주님을 본 적 없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짓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내다보고 그거 승리하도록 하려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한 시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시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시간 기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뭘 보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라고 했으니까 누구도 기도했다는 거죠? 누구는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세밀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한 시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한 시간을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은 한 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세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 시험에 안 들려면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는 거 그 당연한데 시험에 안 들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One hour. 원어에서 보면 one hour. 뭐와 뭐를 연결시켰죠? 기도하는 것과 한 시간 기도하는 것과 뭐를 연결시켰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시켰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분량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분량이 얼마만큼? 얼마만큼? One hour. 성경 세밀히 보면 이렇게 기가 막혀요. One hour.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야,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만 깊은 기도 들어가면 적어도 내 자신 죄짓지 않고 내 자신 세상 어두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시간만 깊은 기도 들어가면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성결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살 수 있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고 아멘? 아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1시간만 기도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한 시간 정도 깊은 기도가
자꾸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30분 40분 50분 55분 59분 한 1시간 정도까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영의 능력이 자꾸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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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1시간 정도 영력이 쌓이면 영권이 나타나서 적어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지. 동의하세요? 말씀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얼마쯤 기도하세요? 매일 얼마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늙은 목사가, 은퇴한 목사가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하고 나가서 또 사역할 땐 또 사역만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원로로 은퇴해서 되어졌지만 제가 여지껏 그렇게 놀고 먹지를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나이에 경로당에 가가지고 놀고 그냥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단 룰에 의해서 은퇴는 했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값지게 복음 증거하며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목회를 근 한 50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말 깊은 부분을 하나님 많이 보이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날마다 저는 성경 연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제 설교를 다 받아서 썼습니다. 왜? 저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니까. 한 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마 눈을 씻고 봐도, 귓구멍을 뭐 찢어서 봐도 아마 그런 것 못 보고 못 들을 겁니다. 저는 무진장 남들 잘 때 저는 성경 연구하거든. 남들 잘 때 저는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도요, 저 대한생명 최순영 장로 와이프 이형자 권사는 그 횃불 선교회에서 저한테 하도 간곡하게 제 방송 설교를 듣고 하도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국 지역 다니면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기간만 따로 만들어내놓고 왔다가 이번 주 10월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또 계속해서 그 사역입니다. 은퇴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되고 기도 준비되고 영역 준비되고 영권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 롱아일랜드 교회 그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돼가지고 제가 와 있으면서 잠시 우리 교회를 지금 비워주고 있어요. 후임 목사가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으로 아주 강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와, 그리고 또 말씀 또 깊이 연구하면서 해왔고 이랬기 때문에 후임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부담될 것 같아서 피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봐가지고 후임이 잘 정착됐으면 이제 그때 들어가고, 1년 정도에서 정착이 잘 안 됐으면 내가 한 2년 정도까지는 기다려준다 생각하고 나와야 했어요. 쉽지 않아요. 왜? 나는 내 교회밖에 몰랐어요. 난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말씀 연구하면서 살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거의 집에 들어간 것보다 교회에서 지내는 게 더 많아요. 우리 가족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난 죽는 것처럼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안 나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안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안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왜? 후임이 중요하죠. 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네. 교인들이 나하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나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 뭐 우리 교인이 1, 2천 명도 아니잖아요. 출석 교인이. 그 교인들이 은퇴하지 말라고, 교단 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경에 어디에 은퇴가 있느냐, 어디서 5년만 더 하시라고,
아, 내가 은혜 받을 뻔했어요 그 말에.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얼마나 사람 추하게 되고 교회 어지럽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전도길 막아요. 안 되겠다. 그 힘도 누가 주셔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 네. 살라면 기도하자. 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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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왜?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 없고, 성령님 역사 없으면 마귀의 종 되고, 마귀의 종 되면 구원 못 받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못 나오실 분들만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아멘. 내려주세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네. 늙은 목사, 은퇴한 목사 얘기니까요 더 값지게 들으세요. 왜? 성경 무진장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깊은 진리, 콜콜한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거 찾아낼 수 없죠. 어떻게 찾아내는 이런 걸. 그런데 수십 년 해야 이게 되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미쳐야 하나님이 이거 영감을 주셔서 탁탁탁탁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한 시간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간 기도하시고 오셔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놓고 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쯤 될까요? 두 번째 와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쯤 될까요? 잘 모르겠죠. 성경 유심히 보면, 세밀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또 권면합니다. 동일한 기도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얼마를 했다는 거죠? 아까까지 얘기하니까 두 시간. 그런데 세 번째 또 갔다가 또 다시 오셔서 주님은 동일한 기도를 세 번째 하시고 오셔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완성했어요?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순교를 완성했습니다. 대속의 사건을 완성했습니다. 살라면, 아니 나와야지 이제, 그래야지 끝내지. 살라면, 살라면, 정상적인 신앙인 되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승리하려면 기도하자. 제가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쿨하게 끝 하면 제가 끝낼 거예요. 자, 이상 끝났어요. 자, 우리 다 일어나시겠어요? 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두 손 드세요. 다 일어나서 두 손 드시고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다. 딴 거 다 빼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세요. 아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거 하세요.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 역사하시니 주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가득가득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로, 주여 기도로, 기도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최하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중요한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최하 세 시간 이상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최하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한 시간 이상은 매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일 매일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움과 역사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주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성령의 열매 맺게 되어져 있고, 주님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 듣게 되어져 있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져 있고, 주님 기도하면 영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시험을 이기게 되어져 있고 복음을 완성하게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기도로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근심 걱정 염려되는 문제를 만나거나 상처를 당하거나 했을 때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배후에서 이 짓하는 마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추방하고 마귀를 파쇄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자녀선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 중직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부터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옵소서. 거룩이 나오게 하옵소서. 성화를 옷 입게 하옵소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경 목사님 내외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격려가 되어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돕고 목사님 때문에 돕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돕고, 그래서 옛날의 부흥과 영광을 다시 회복받도록 주여 이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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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 저희들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이 유지되게 하옵소서. 돌아갈 때도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조금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로 승리하며 계속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